김숙. 그녀는 급스타다. 오늘은 수기가 좋아하는 평양 냉면집에 왔다. 줄이 겁나 길다. 맛집인 것 같다. 먹는 것에 환장하는 수기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수기는 심심했던지 뒤에 있던 무리에게 사진을 찍자고 권했다. 친절한 시민들, 수기를 받아준다. 사장님은 수기에게 칼바람이 새어드는 입구자리를 주셨다. 저희 물냉면 하나 사왔는데 언니 냉면 하나. 사장님 냉면 하나요. 아유. 냉면 하나. 그만 말해. 몇 번을 주문하는 거야? 냉면. 냉면. 응? 이게 뭐야? 5,000원? 만 원짜리 냉면이 5,000원? 이게 말로만 듣던 연예인 DC인가? 한문으로는 50% 할인석이라고 쓰여 있다. 수기는 모른다. 한문을 모른다. 난다킴은 한문을 못 읽는다. 수기는 SNS에 홍보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멍청이, 한문도 모르는 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맛집에서 연예인 DC까지 받는 나는 급스타다! 혹시 몰라, 제작진은 직원에게 할인의 정체를 물었다. 연예인 DC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 김숙 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입구자리는 원래 50% 할인석이에요. 바람도 들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